그래서 벌써 뭐 코로나 이 감염병 때문에 한세달 정도, 거의 이제 세달 돼가죠. 그래서 세달 동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또그 와중에 수술도 많이 하셨고, 항암 치료도 현재 지속 중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궁금하신 내용, 나중에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방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암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내용과 그다음에 왜 이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질문 주시면, 왜냐하면 전부 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모든 이렇게 치료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암좀 겁나는 말이죠. 이번에 뭐 코로나도 암 환자는 다 고위험군이고 뭐 이렇게 분류되고 그러기는 하는데, 암이 어려운 병입니다. 아직 그렇게 방법이 뾰족한 게 없고요. 항상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얼추 80 넘긴다고 볼때 3명 중에 1명은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든 뭘 바랄 때 내가 암이 안 걸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암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확률상 조금 조기에 잘 걸려서, 그러니까 발견되어서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희망을 갖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그림은 저희가 암 설명할 때, 특히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암을 설명할 때 빼놓기가 어려운 그림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이제 발생률, 조발생률은 이제 러프하게 한 10만 명당 연간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의 경우는 뭐 그냥 갑상선, 사실 이게 지금 맨 위가 유방암으로 되어 있고 1등이, 두 번째가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의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로 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저희 혈액종양내과에서 다루는 암은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면 사실은 뭐 다른 암종에 비해서 독보적인 넘사벽 1위죠, 유방암이 발생률이. 그래서 현재 연간 우리 전체 암 발생자 수가 20만 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인 2만 명이 다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흔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걸린 거 아니고, 내가 35이든 내가 65세든 나만 걸린 거 아니고 상당히 흔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암종입니다. 암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요, 암에 대한, 아이고, 암에, 제가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암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인체 내에서 암이 뭐냐, 그러니까 뭔가 혹, 옛날에는 암을 그 무슨 중세시대 뭐 이런 때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낫지 않는 상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상처,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안 나아요. 그냥 딱지가 지고 워낙에 떨어지고 새살이 돋고 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옛날에도 낫지 않는 상처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인체 내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체 기능에 불필요하게 증식하여 인접 조직을 파괴하거나 내분비적 또는 화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부위까지 옮겨가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 질환군이다라고 어렵게 설명을 하죠. 결국은 뭐냐면 세포가 적정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몸의 대장의 점막 세포는 뭐 5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죽고 살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여덟 개가 16개가 되는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불필요한 증식을 가져옴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게 그 자리에서만 그러면 똑 띄어내면 되는데 돌아다녀요, 피를 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모식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암은 이제 또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명명법 자체가 발생지, 원발지에 따라 이름을 붙여줘요. 유방에서 시작하면 유방암, 대장에서 시작하면 대장암, 폐에서 시작하면 폐암이에요.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 해서 그걸 폐암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걔는 유방암의 폐전이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유방암인 거죠. 즉, 한국인이 미국 가서 살아도 DNA는 한국인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이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여덟 개, 이렇게 되면서 크다가 어느 순간 한 2mm까지는 요 정도로 커요. 근데 그러다가 암도 이제 자라다 보면 우리 옛날에 역사 때뭐 4대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젖줄, 강 이런 어떤 소스가 있어야 발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암도 한 2mm까지는 이렇게 자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주변의 혈관을 내 쪽으로 끌고 와요. 암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자꾸 암세포 주변으로 작성을 하면서 암이 그 혈관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혈관을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지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요. 유방암 세포가 아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혈관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순간 내렸는데 그 자리가 폐예요. 아니면 거기서 폐에 내려가지고 또 집락을 하면서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커가면서 전이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 이 보여드린 그림이 그냥 암의 일대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전이성까지 가고 싶지 않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 정도 됐을 때, 아직 여기까지 안 됐을 때, 요 정도 됐을 때이 부분을 자르는 게 이제 암 수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래서 암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성장의 특징을 보면은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영어로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가 되는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엄청 빨리 자라는 애들인 거죠. 그게 느리면 더 좋다기보단 슬로우 슬로우하게 순둥순둥하게 커나가는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1cm, 종양 되게 작아 보이죠? 1cm를 우리가 CT나 이런 데, MR이나 이런 데서 보려면 실험실적으로 암세포를 완자처럼 빚었을 때한 10억 개를 빚어놔야 1cm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만 개, 10만 개, 만 개, 이거는 MRI 페트 할아버지를 찍어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암은 미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전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암이 임상적으로 확연해지게 다시 말하면 암이 2cm가 넘으면 전이를 한다. 아니에요. 암이 0.1cm 때도 전이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이렇게 뭉쳐서 자라다가 자라는 어느 순간에 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전이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미세 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완치되지 못한 암의 일대기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하죠. 유방암입니다. 1.8cm고 뭐 림프절 전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해서 수술을 하죠. 완치를 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말한 그 미세 전이. 내가 지금 그 정도 암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었을 건데 내 눈엔 안 보여요. CT, 페트를 찍어도 안 보여요. 다 잘랐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께서 진짜 요즘엔 훌륭하게 너무 수술을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미세 전이가 있고, 걔가 이제 넘어, 이렇게 숨어 있다가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렇게 쭉또 자라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막고자 하는 요법을 저희가 보조요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조요법을 잘하고 나서 평생을 무병생존 기간으로 살다가 그냥 본인 수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전체적인 그 생존을 할 수도 있지만 운이 진짜 없으면 어느 순간 그 숨어 있는 미세전이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는 이제 고식적 목적의 항암치료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치료를 쓰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일단 재발하면 완치가 되는 건 매우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빠지는 코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진단을 하시고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정말 잘해 주시고 요즘에는 잘 자르시고 또 미용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양도 예쁘지 않게 진짜 고민해서 잘 수술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 보조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암치료의 분류는 이거는 사실 의과대학 학생들 저희 그냥 실습 나오면 항상 체크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항암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항암요법은 근치적 절제술 후에 지금처럼 1.8cm, 뭐 3.5cm를 자른 뒤에 임상적으로, 방사선학적으로, 병리적으로 남아있는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미세 전이 병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개념상 있어요. 그런 거를 없애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모든 치료를 보조요법이라고 해요. 보조방사선요법, 보조호르몬요법, 보조항암요법, 보조표적치료제, 보조면역요법, 보조항암방사선요법, 보조 어쩌고 저쩌고는 지금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모든 치료를 의미를 합니다. 선행항암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거의 시작은 기관 보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대암이에요. 근데 이거를 암은 무조건 잘라야 돼. 그러니까 확 잘랐는데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항문암이에요. 아, 직장암이에요. 이거를 수술하려면 항문을 없애야 돼. 이거는 사실 너무 기능적인 손상이 많죠. 또 유방암이에요. 1cm밖에 안 되는데 유방 전절제를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을 보존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르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자 이런 목적으로 수술 전에 하는 일련의 또 행태를 선행을 붙이는 거예요. 선행 항암요법, 선행 항암 방사선요법, 선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선행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수술을 기점으로 보조항암요법은 뒤에 하는 거고 선행요법은 앞에 하는 건데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더라. 서로의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또 HER2 양성 유방암은 수술을 하고 뭔가를 이 보조요법을 하기보다는 선행요법을 조금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물론 뭐 처음부터 못 자를 때는 당연히 선행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되지만 자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cm, 뭐 3cm여도 사이즈가 작아도 선행을 먼저 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도 많이 택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지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식적 목적이라는 건 이제 재발성 암에 의해서 삶의 질이나 생존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논문에 있는 거를 그냥 그림이 이 그림은 저희들이 이제 학생 강의나 이런 거쓸때 많이 인용하는 그림이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수술 후에 이론적으로 미세 전이가 있으니까 항암제를 쓰면 재발률이 떨어지겠지라고 지금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거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50세 이하 X축은 연도예요. 연수. 이제 수술하고 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의 연수. 그다음에 이제 Y축은 재발률이거든요. 15년쯤 이렇게 가면 재발률이 계속 올라가요. 약간 평탄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올라갑니다. 유방암은 저희가 치료할 때부터 전신질환이고요. 장기질환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워낙에 오래 가니까. 그래서 뭐 정말 한 초반 2, 3년에 사단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질환이고 장기질환이라는 개념을 조금 갖고 가야 해요. 그래서 15년쯤 지났을 때 그냥 항암치료를 안한게 윗선이에요. 재발률이 53.5%였다면은 항암 치료를 한 거는 41.1%.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 12.3% 있는 거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발을.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50세 이하, 밑에는 50세 이상, 그러니까 좀 나이가 사실 50세 이상은 나이가 있다고 하긴 어려운데, 일단 50에서 69세로 볼때 지금 밑에는 조금 그 폭이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항암 치료를 하면은 재발률이 떨어뜨려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사망률이에요. 사망률로 봤을 때에도 항암 치료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50세 이하건 50세 이후건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을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잠시 오늘 이 호르몬은 많이 말씀 안 드릴 건데 호르몬 요법만 해도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타목시펜이나 페마라나 이런 그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5년에서 10년 먹는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건데, 지금 그것만 잘 먹어도 3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거 별거 아니니까 제발 잘 드세요 하는 게 이런 호르몬 요법의 장점이 이미 이렇게 증명이 장시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술을 그게 1cm든 0.5cm든 5cm든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보조항암 요법을 할 건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단일 제제에 의한 치료보다는 다제 병용 투여가 좀 좋아요. 그리고 다제 병용 약물의 치료 기간을 비교한 경우 무조건 길다고. 그럼 무조건 계속해요, 항암제를? 그런 건 아니고 한 6개월 내가 적합하다고 봐요. 그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얻을 수 있는 이득, 베너핏이 나이, 애과 임후절 전이 유무, 호르몬 수용제 발현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마다 또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제가 조금 아쉬운데, 물론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4주 이내에 한 사람이 4주 이후에 한 사람보다 예후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통상적으로 2, 3개월 이내에 그냥 하는 거를 추천해요. 너무 늦으면 그 보조항암 요법의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가끔 항암 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분명히 전문가는 되게 쉽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미정미정하다가 이제 너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보조항암요법의 대상이 되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냥 나는 안할수 있을까? 이런 거좀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나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수술을 다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수술을 다 하고 여러분이 수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4박 5일 내지 뭐 7박 8일을 입원해서 하시고 나서 퇴원을 하시고 그다음 뭐 그때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요법의 그 플랜이 서요. 그래서 종양의 인자, 그러니까 종양 인자라는 건 종양의 특징이죠. 이 조직 검사, 그러니까 수술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가 한 1, 2주 뒤에 최종이 나오는데 림프절 전이가 몇 개냐, 헐투가 어떠냐, 종양 크기 등급, 호르몬 수용체, 림프절 침습 여부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 나이. 환자가 85세? 아, 이걸 해야 돼? 이제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나이가 막 32세?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해요. 또 폐경 여부라던가 동반 질환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또 처음에 흔히들 이제 이렇게 림프, 이건 되게 머리 들어와요. 그래서 림프절 양성? 림프절 전이? 뭔 말이야?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 내가 전이가 있대? 이제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건데,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전이는 원격 전이. 지자리가 아니라 딴 자리에 가 있는 거. 유방암이 폐로 가 있다거나, 폐암이 간으로 가 있다거나, 이렇게 자기 자리가 아니라 딴 기관으로 가 있는 걸 저희가 원격 전이라고 그러고요. 림프절 전이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림프절이 누구는 림프절이 있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림프절은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 있어야 돼요. 림프절이 없으면 환자예요.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림프절은 이렇게 우리 몸에 깔려있는 경부선 같은 거예요. 철로 같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이 있고, 기찻길이 있고, 역이 있고, 기찻길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역을 림프절이라고 하고요. 림프절과 림프절 사이를 잇는 역, 그거를 림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림파틱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유방 쪽을 이렇게 보면은 유방에서 여기서 암이 생기면 이 림프관을 따라가다가 이 림프절에 모여서 암이 살고 조금 더 따라가다가 또이 림프절로 가서 암이 사는 거죠. 서울에서 불이 나면 기찻길을 타고 뭐 수원, 대전, 대구 이렇게 부산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림프절을 타고 암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방에 이런 한 2cm 이하, 2cm에서 5cm 사이에 암이 생겼는데, 얘가 림프절이 이 애과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이 이렇게 많고, 뭐 여기가 내요 림프절, 요런 게 이제 이게 경부 림프절인 건데, 여기가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에 요만큼 전이가 되면 뭐한 2기다. 또 조금 더 갔어. 이러면 한 3기다. 여기까지 갔어. 뭐 3기 후반이다. 그거는 이제, 최종, 이 림프절을 그 외과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감자 캐듯이 여기를 다 캐요. 그래서 다뭐 20개, 10개, 50개까지도 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기를 다 캐서 조사를 했죠. 감자를 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개는 암이 실려 있었고 나머지는 암이 없었다. 그래서 림프절이 6개가 양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림프절 전이에 따라서 림프절 양성인 경우에는 거의 한 45년, 50년 전에 밀라노 그룹에서 애과절 림프절 양성이면, 다시 말하면 애과절에 아까 그 림프절이 전이가 있으면 CMF라는 항암 치료를 하면은 더 무병생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이 유의하다. 이렇게 돼서 그게 마치 시조처럼 돼가지고 그래, 항암 치료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됐어요. 림프절이 음성이면 아직까진 그렇게 멀리 안간 걸로 판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종양의 크기가 작으니까 하지 말까? 종양의 크기가 크니까 할까? 분화도가 나쁘니까 할까? 분화도가 좋으니까 하지 말까? 근데 이거는 뭐 그건 개인한테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예측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온코타입 DX를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건데, 유전자 특징을 해서 그 암세포를 가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거의 특징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림프절이 둘다 없는데 5mm 미만이야. 0.5cm도 안 되고 뭐 고위험 특징이 없어. 그러면 항암 치료에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굳이 그 6개월의 항암 치료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임상적으로 이것만 있다고 되냐? 35세인데 이거랑 65세인데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도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떤 보조요법 약제를 선택하는가는 일단 헐투가 양성이면 더 복잡해져요. 여기다가 항헐투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헐투가 음성일 때 어떤 약제? 여러분들 사실 이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추적 관찰, 그냥만 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CMF 6번만 해도 높고, CMF 6번은 AC 4번이랑 똑같고, 이렇게 해서 또 이거보다 좀 나은 게 TC 4번이고 이거보다 좀 나은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AC 4번에 뭐 위클리 파클리탁슬 12번에서 세 달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3주 간격으로 세 달을 맞춘다든지 여간 AC와 탁세인 계열이 이제 요게 현재로서는 가장 스탠다드예요. 이미 옛날에 50년 전에 추적 관찰을 할 때보다는 이득이 많이 생기는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하는 거는 크게 이셋 중에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 이제 증례를 그 바이올로직 특성, 그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보면 77세 여자예요. 77세 폐경이겠죠. 왼쪽 유방암으로 유방 보존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랐는데 침습성 관암이에요. 0.8cm밖에 안 돼. 그리고 등급도 2등급, 낮은 등급이에요. 3등급은 높은 거고,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림프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를 겨드랑 림프절을 다 절제하면, 이제 림프절 절제를 하면 나중에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수구가, 경부선 선로가 없어지면,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여기를 다 이렇게 긁어내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그 정맥이 이렇게 파래서 올라와야 되는데 혈관 그 통로가 줄어드니까 림프 부종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방사선 치료하면 림프 부종은 더 나빠지고 이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든 이 림프절 절제를 많이 안 하려고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서 이렇게 주사약을 줬을 때 어디 수원으로 가나 안 가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암의 수술방에서 이제 암의 염색약을 써서 이렇게 옆으로 가장 가까운 전이 포인트 거기에 가나 안 가나를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암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이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여기를 다 긁어내야 되겠냐? 이런 이제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 림프절 생검을 두 개를 했는데 제일 쉽게 말해서 뭐랄까 가장 큰 휴게소를 띈 거죠. 그 제일 근방에. 그랬는데 거기 암이 없었어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죠? 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턴 수용체가 둘 중에 하나만 양성이어도 저희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둘다 양성이에요. 그리고 헐툰 음성. 예후가 조금 좋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77세에 또 흔하게 당뇨랑 고혈압으로 약물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떡할까요? 이게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하간 이럴 때, 항암제 엄마가 막, 항암제 어떻게 그거 하고 내 친구 다 죽었대?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렇게 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77세시고, 또막 합병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항암 치료를 정말 안 하고 싶다. 어차피 호르몬은 먹을 거기 때문에 5년간. 그런 거에 대한, 하지만 안 하고 싶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방사선은 이제 유방암 보존술을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요. 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니까 호르몬 치료 5년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건데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CMF 6번을 할까? 엘시를 4번을 할까? 또 고령, 동반 질환,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할까 말까? 환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암 치료를 못 하겠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쉐어드 디시전 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어떤 요구를 무조건 맞출 수는 없어요. 표준 치료 내에서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온코타입 DSR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 77세 같은 경우는 좀안 하고 싶죠. 그래서 온코타입 DX라는 걸 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안 돼요. 한 400에서 500 정도 들 거고요. 그냥 본인이 돈을 내고 검사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21개의 염색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렇게 이렇게 어떤 게 있을 때 점수로 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점이면 그러니까 좀 낮으면은 좋고 그러니까 제발 로우 리스크 위험률이 작고 높으면은 위험률이 큰 거. 근데 이분의 경우는 5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온코타입 DX를 했을 때 이거 온코타입 DX를 안 하면 역시 호르몬 플러스 마이너스 항암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온코타입 DX를 했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상 26점이 안 되면 아까 이분은 5점이었죠. 26점이 안 되면 호르몬 치료만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31점이 넘으면 야, 여기는 무조건 항암제 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발 점수가 그 중간치기는, 여긴 또 고민이에요. 그 항상 이렇게 그레이 존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또 호르몬 치료도 할수 있고, 항암 치료도 할수 있는데, 또 고민이 돼서, 이제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코타입 DX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임상적인 특징, 사이즈가 얼마니, 림프절이 몇개 전이가 됐니, 병기니, 등급이 어떠니, 혈투가 어떠니만 보는 거와 달리 유전자 분석에 기반한 예후 예측 모델을 적용시킨 거예요. 최근에 테일러 X 임상 연구가 됐는데,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 점수 고민되잖아요. 내가 돈 들여서 500만 원이나 주고 이 온코타입 DX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20점이 나왔다. 뭐 1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25점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제 임상 연구 중인 거예요. 아직은 100%는 아닌데, 이제 데이터가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그 분석에서 보면은 그 중간 점수 군에서는 열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항암제 안 써도 크게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약간 중간 점수 군에서는 안 써도 될것 같다라고 사인을 줬어요. 이건 근데 이한 가지만으로 다 결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또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한 50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중간 점수 재발이어도 호르몬뿐만 아니라 항암제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 점수에서 호르몬만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항암제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77세 환자분은 다시 여기 돌아가 보면 5점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동반 질환도 있고 예후는 비교적 좋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제외했고요. 이제 페마라 같은 약을 5년 정도 드시는 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47세예요. 좀 흔한 나이죠. 그리고 유방 보존술을 했고 1.5cm인데 림프절이 하나가 양성이었고 등급은 2등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호르몬 수용체가 다 음성이에요. 근데 혈투는 양성이에요. 뭘 해야 되나요? 무슨 약을 쓰나요? 부작용은 뭐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일단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보존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방 보존술 플러스 방사선 이꼴 전절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호르몬은 음성이니까 호르몬은 먹을 이유가 없고, 림프절 양성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라노 그룹에서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AC 4개, AC를 4주기를 하고 탁세인 4주기를 이어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예요. HER2 양성으로 항HER2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급여가 가능한 부분은 이제 이 트라스투즈마브, 헐셉틴이란 이름도 있고요. 허주마란 이름도 있고 산페넷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 약, AC 탁세인 4주기 4주기에다가 이어서 이거를 1년을 하게 돼요. 되게 이 탁세인이랑 겹쳐서 시작을 하게 되죠. 헐2가 이렇게 양성인 유방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 항헐2 제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퍼제타라는 약을 이 트라스투즈마브, 그러니까 헐셉틴에다가 섞어서 두 개를 1년 하는 프로토콜도 있는데 아직 급여가 안 돼서 선별급여 때문에 이 퍼트주밥은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쓰는 게 하나 쓰는 것보단 좋은데 그 폭이 크지 않아서 아직은 급여 카테고리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언젠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헐2 양성 유방암의 특징이 잘, 항헐2제에 잘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많이 해요. 왜냐면 녹이는 걸확 보여줄 수,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자르지 못할 것들을 자를 수 있게끔 줄여주니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수술 전 항암요법을 또 시행한 그 경우는 수술 조직의 잔류병 여부에 따라 캐사일라 같은 거에 비보험이지만 어떤 사용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이 선행을 한 사람들은 그 선행했을 때 나머지가 다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에 따라서 후속 치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장 흔히 보는 모양은 아까 말한 대로 AC 탁세인 4번 4번에다가 헐셉틴 계열의 항헐투제 1년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겁내하는 게 요즘에 이제 환우분들 사이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은 나빠. 이제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인식화가 됐어요. 그래서 3중 음성에 대한 거를 보면 42세 여자고요. 오른쪽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했어요. 3.8cm고요. 3등급이에요. 등급이 높습니다. 림프절 전에는 18개의 감자를 캤는데 림프절 절제술을 했는데 그중에 두 개의 암세포 전이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럴 때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음성,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도 음성, 헐투도 음성이어서 3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나?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니까 호르몬은 백날 줘봤자 아무 역할을 못해요. 헐2가 음성이니까 항헐2제를 내가 돈이 뭐 200만 원이, 그러니까 뭐지? 기억만 원이 있어도 옆에 쌓여 있어도 그 약을 써도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항암제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도성 항암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항암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AC 4주기에다 탁세인 계열을 4주기 하는 6개월의 치료 과정을 저희가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그다음에 헐투 양성, 그다음에 3중 음성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세개다 양성인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 헐투가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이제 보통 항암 치료는 외과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막 누구는 누구 맘대로 누구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심평원 홈페이지만 가도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데 이게 어떤 임상적인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최소한도의 그 지원 급여 지원인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좀 가이드를 주고 있어서 어디서 하던 간에 크게 이 그러니까 어떤 유니폼한 표준 치료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을 잘 믿으시고 그다음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걸 함으로써 내가 미세 전이를 조절해서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현재 치료를 조금 더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